자, 이제 246쪽의 조세 정책입니다. 이 조세 정책은 중요도가 높아요. 중요도가 높고요. 근데 이제 난이도도 높은 게 있어서 문제예요. 그건 할수 없어요. 지금 다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번 순환에서는 조세 규칙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거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 우리 교재에서 조세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두개꼭 기능은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지문으로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요거는 부동산 자원 배분 기능이란 말 있잖아요. 이 자원 배분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효율성 생각하는 거예요. 늘. 이게 항상 그게 같이 매치가 돼야 돼요. 사실은 자원 배분 측면이다라고 하는 거는 효율성 측면이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고요. 소득 분배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말은 무슨 측면이요? 예, 형평성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세는 효율성 측면의 조세가 있고요. 어떤 측면의 조세는 형평성 측면의 조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산세 같은 거 있죠. 주택 재산세. 이게 저가주택, 한뭐 1, 2억짜리 이런 주택, 2, 3억짜리 이런 주택은 재산세가 비싸지 않아요. 혹시 아시나요? 2, 3억짜리 재산세 얼마 해요? 뭐한 20만 원, 뭐한그 정도 하겠죠. 20 몇만 원. 근데 고가주택의 재산세는 비싸잖아요. 막 9억 이상 막 이런 거. 그런 건 비싸고 종부세도 막 부과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싼 거는 그러니까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그런 조세는. 근데 그왜 지난주에 저 시멘트 공장 말씀드렸잖아요.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를 너무 과다 생산하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매겨서 규제를 하는 거. 이때는 세금 매기는 목적이 뭐예요?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생산하지 많이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잖아요. 그럴 때 매기는 세금을 이제 공혜세라 그래요. 공혜세. 이런 거는 무슨 측면의 정책이에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정책과 저런 측면의 정책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지나갔던 것들은 대체로 안 그렇거든요. 얘 무슨 측면의 정책이에요?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거는 저소득층과 관련되는 것들이죠. 이런 건 저소득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형평성이에요. 얘 임대료 보조뭐예요? 형평성이죠. 이거요. 임대료 규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이것도?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건다 형평성이에요. 근데 얘는 형평성 측면의 정책일 수도 있고 효율성 측면의 정책일 수도 있고 다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원 배분 측면, 공예세 이런 거는 무슨 측면이고? 효율성 측면이에요. 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를 규제 목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 저거 요거 며칠 전에 제가 올렸을 텐데.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규제나 조세를 통해서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때그 공예세, 세금. 그런 세금은 효율성 측면의 조세예요.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두 가지는 좀 기억해 두시고, 3번, 4번, 5번은 추가로 좀 봐두시는 정도입니다. 중요도는 좀 낮고요. 자, 이제 재산세 기착이잖아요. 자, 이 재산세 기착에서 지금 그 내용의 그 미음까지 그 넘어가면 비읍시옷도 있는데, 자, 여기까지를 이제 이번 순환에 말씀을 드리고요. 동그라미 3번에 주택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249쪽에 양도소득세 동결 효과와 토지보유세 경제적 이런 내용들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순환은 그 247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세 기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아까 임대료 보조를 말씀을 드릴 때도 이렇게 숫자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60만 원의 임대료예요. 자, 지금까지는 여기에 조세가 없었다고 쳐보세요. 조세가 없었으면은 임차인이 60만 원을 지불하면은 임대인의 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만 원이 되는 거죠. 임차인이 60만 원 지불하면은 임대인이 60만 원 소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이제는 조세를 10만 원 부과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세를 10만 원 부과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임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70만 원 받으려고 하겠죠. 70만 원 받으려고 할 거고요. 임차인은 60만 원 여전히 60만 원 지불하려고 하겠죠. 지불하려고 하고요. 이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받으려고. 자, 그러면은 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기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임대인들이 70만 원 주세요. 이제 그랬을 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자, 다른데 빈집도 많아요. 빈집이 많아. 주변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짐 싸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임대인도 이런 사정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은 자기 집이 빈집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70만 원 달란 말을 함부로 못 하겠죠. 예, 그러면은 금액을 낮출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은 그 금액을 낮췄을 때 임차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또 관건이에요. 어떤 이제 상황에 그 주변에 그 선택의 가능성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다른데, 생각을 해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사하면 이사 비용도 들고 뭐 불편한 거 감안해서 아주 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약간은 또 수고를 해야 되고, 진짜 천지에 널린 게 빈집 같으면 그냥 두 눈 싹 딱 감고 이렇게 가버리면 골탕 먹어봐라, 네가 한번 빈집 대봐라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상황만도 아니라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수도 있겠죠. 그 적당한 수준이라는 게 63만 원에 타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63만 원에 타협을 했다면 이제 임차인이 얼마를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63만 원 지불하는 거죠. 자, 임차인이 63만 원 지불하면은 임대인은 소득이 얼마가 될까요? 임대인 소득이 63만 원 될까요? 63만 원 돼요? 얼마 내야 돼, 세금? 10만 원 빼서 임대인 소득은 53만 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에서 조세를 10만 원 부과한 것이 전부 다 임대인이 내는 것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원래 임대인 소득이 60이었는데 53만 원으로 줄어들죠. 얼마 부담하는 거요? 7만 원 부담하는 거고요. 임차인은 60만 원 내다가 63만 원 내게 됐죠. 얼마 부담하는 거요? 3만 원 부담하는 거죠. 이 합계액이 얼마예요? 이 합계액이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일단 누구인데, 납세 의무자는 임대인이죠. 이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한 조세가 납세 의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3만 원만큼은 임차인에게 떠넘겼죠. 요런 거를 조세 전가라고 해요. 조세 전가.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조세 귀착 그래요. 최종적인 결과를.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7만 원 부담, 임차인이 3만 원 부담. 요게 조세 귀착이에요. 됐나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임대인이 더 많이 부담하게 돼 있죠. 자, 사실은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는 누가 선택의 폭이 더 큰가 하면은 임대인이 선택의 폭이 더 큰 게 보통이에요. 경제적 강자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 63만 원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67이나 뭐 68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67이라면은 임대인이 3만 원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빼기 10해서 자기 주머니에 57 들어가는 거니까. 이럴 때 임차인이 7만 원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얼마나 선택의 폭이 크냐에 따라 달라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빈집들이 많거나 하는 그런 선택의 폭이 커야 되겠죠. 임대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내보냈을 때 요거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뭐 얼마든지 다른 활용 방법이 많다면 임차인이 안 올려주려고 하면은 나가라 그러면 되거든. 그렇겠죠. 그 이 선택의 폭이라는 게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앞에서 공부한 탄력성하고 관련이 돼요. 자, 앞에서 우리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제가 일단 개념을 알아두시라 그랬죠.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으면 탄력적이고, 기억나세요? 수량 변화를 크게 못하면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선택의 폭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사고 다른 것도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수량 변화의 크기가 크다, 탄력적이다. 이건 선택의 폭이 많다, 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한다는 얘기요? 덜 부담한다는 얘기요? 덜 부담한다는 얘기요. 선택의 폭이 큰 쪽이. 됐나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해요. 지금 오늘의 조세기차에서 알아야 되는 결론은 요거예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수요자만 탄력성이 있어요? 공급자도 탄력성이 있단 말이에요. 공급자도 다른 선택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급자도 탄력적일수록 공급자가 덜 부담해요. 그럼 수요자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가 덜 부담해요. 그럼 결국은 어느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탄력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자도 탄력적이고 공급자도 탄력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탄력적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성을 판단할 때는 1을 기준으로 해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의 탄력성이 2다. 그러면은 수요가 탄력적이거든요. 1보다 크니까. 많이 변한다는 얘기요. 이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요. 공탄이 3이에요. 이것도 탄력적이에요. 수량 변화에 비해서,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3배로 변하는 거예요. 둘 다 탄력적이죠. 근데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얘가 더 탄력적이에요. 더 큰 쪽이. 선택의 폭이 더 많다는 얘기요. 얘가 더 탄력적이면 누가 덜 부담이라는 얘기요. 공급자가 덜 부담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개념이에요. 상대적 개념.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다.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탄력 하다가 숫자가 가장 크게 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완전 탄력했죠.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덜 부담 하다가 안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비탄력적일수록 더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죠. 더 부담. 더 많이 부담해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해요. 네, 오늘의 결론은 요거예요. 요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사실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나요?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교재 247쪽에 그 도표에서, 자, 저 도표에서 그 P0라는 거 있죠? 예? P0라는 게 여기 말씀드린 60인 상황이에요. 60. P0가 60이에요. 그 위에 P2라고 돼 있는 거 있고 P1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 그 P1이라고 돼 있는 게 57 이거예요. 57. P1이 57, P0가 60, P2가 67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6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로 올라간 거는 누구 부담의 크기? 수요자 부담의 크기. 요 아래로 내려온 크기는 공급자 부담의 크기. 3만 원이잖아요, 요거. 요 3만 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란 얘기예요. 요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임대인. 임대인이 67 받아가지고 10만원 세금 내면 자기 주머니에는 57만원 챙기잖아요. 원래 60만원 챙기던 거를 57만원 챙기니까 3만원은 누구 부담? 임대인, 공급자 부담이고 요 7만원 더 내는 거는
임차인 부담.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위는 수요자 부담, 아래는 공급자 부담.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거기에 쓰여 있지. 그 위에 쓰여 있죠. 수요자 부담, 공급자 부담.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표로 돼 있잖아요. 표로 돼 있는 건 다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아시겠어요? 더 탄력적일수록 뭐고요?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다. 이렇게 됐고요. 자, 됐습니다. 이번 순환은 정책론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론. 26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론은 중요도가 굉장히 높죠. 7문제에서 8문제까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계산 문제도 좀 해야 되죠. 제가 지금 계산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조금 하실만한가요, 이제? 하실만한가요? 다른 분들도 좀 보셨나요? 어려운가요? 오늘 점심 먹고 남으세요? 오늘은 남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일 봐야 돼요? 언제까지 일 볼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다음 달 중순까지요. 큰일 났네. 다음 달 중순까지 앞으로 한 달 더요. 한 보름 더 이상 가야 되는데. 하여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 문제를 많이 다루어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는 큰 부담은 아닐 듯해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은 이제 힘들지만 조금씩 하면은 이제 덜 힘들고, 그리고 지금 약간씩 변형한 것들을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숙해질 거라고요. 약간 변형시켰죠.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면은 일단 자신감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밴드로 그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봐서 좀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투자론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여기가 계산 문제가 가장 많고 난이도도 여기서 높아요. 난이도가. 그래서 그런 이제 중하에 해당하는 그런 계산 문제 정도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제 제낄 필요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당장 지금 첫 시간에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첫 시간에. 지금 이 투자론은 이 앞부분, 지금 투자론 앞부분에 지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하고요. 여기서 계산 문제도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고요.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고요. 요거는. 그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위험과 수익 이런 개념들을 이제 공부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되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하면 되고요. 이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뭔가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 사무소를 오픈했을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주에 제가 아는 분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해서 부동산을 이제 소개시켜준다고 이제 지금 실무를 하시는 분한테 연결을 시켜줬는데, 제가 그 연결을 시켜줄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과연 브리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상가를 찾고 있는데 상가의 크기가 맥시멈 한 60억까지 60억 정도 대출을 끼고 60억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지금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건물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어떤 비용은 어떻게 되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월세만 하던 사람한테 이걸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예. 전월세만 할 것 같으면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상업용 수익성 부동산을 중개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좀 더 브리핑을 잘 할 수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 이제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알아야 되고, 전월세 할 경우에는 이거 시험 합격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미리 저한테 이제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 수익 분석한 표를 보내왔는데,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허접한 수준이에요. 실무적으로 하는 수준이. 근데 그나마도 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부탁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중에 오픈해가지고 할 때 그런 거 못하면은 저한테 배웠다 그러지 마세요. 최소한 저한테 배웠으면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이 투자론에서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 하려면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측정을 해야 돼요. 임대료 수입 들어오고 비용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이제 투자할 만하다. 그렇지 않다.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온다. 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평소에 조금씩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뢰 효과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투자의 개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60곳 쪽에 부동산 투자의 개념 하죠. 예, 그건 이제 괄호 1번에 투자란 미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 즉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서는 그 동그라미 1, 2, 3, 4번 정도입니다. 동그라미 1, 2, 3, 4번.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면 이제 눈길도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1번, 3번, 4번 중에서는 그 1번에서는 소득, 이득, 자본, 이득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우리가 이런 이 정확한 이 어떤 투자 분석을 하려면은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뢰 효과에서도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임대료 수입으로 나타나는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성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생각하세요. 수익성 부동산, 주택 말고. 수익성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은 매달 매달 받는 거, 연간으로 환산한 임대료 수입이 있겠죠. 그걸로 나타나는 이득을 소득 이득이라고 그래요. 각종 비용 제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요거는 시세 차익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이득을 얻는다. 그다음에 절세 효과는 우리 비용 같은 거 공제해 주잖아요. 그 뭐 이자 비용 같은 거 감가상각비. 여러분들 요즘 연말 정산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연말정산이 무슨 공제하는 거를 뭐 바꿔가지고 어떻게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공제한다 그러면 뭐 의료비 뭐 공제 뭐 무슨 보험료 공제해주고 해서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라 해도 이렇게 저렇게 공제하면은 과세 대상 소득이 굉장히 작아지죠. 그 과세 대상 소득 요게 작아지도록 만드는 게 공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내는 세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만큼을 비용으로 쳐주고 또 건물 감가상각비만큼을 비용으로 쳐줘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에서 이런 거를 비용으로 쳐주면은 내가 내게 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절세 효과는 됐나요? 다음에 구매력 보호라는 게 있죠. 구매력 보호는
영어로 이제 인플레 헤지라 그러잖아요. 이 헤지라는 단어는 원래 쐐기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쐐기. 쐐기 아시죠? 쐐기를 박는다 뭐 이렇게. 이 쐐기는 이제 울타리를 칠 때 쐐기 모양으로 깎아서 목책을 치잖아요. 옛날 그 목책 칠 때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할 때 나무 그 이렇게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이렇게 꽝꽝꽝 박잖아요, 땅에다가. 그래서 이걸 연결해 가지고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원래 쐐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뜻이 변해서 울타리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는 뭔가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뭔가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인플레로부터.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 떨어지지 않습니까? 같은 돈을 들고 가도 살 게 점점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폐라는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으면은 그 실질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금, 예금, 상품권 이런 것들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손해가 되죠. 이걸로 갖고 있으면은 손해가 됩니다. 근데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실물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함께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매력 보호라는 것은 실물 자산은 이런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어요. 근데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얘기요. 또는 뭐 금, 구리, 원유 이런 것들은 다 실물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이 지뢰 효과는 지뢰 효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 교재가 조금 사실 어렵게 돼 있어요. 그 우리 교재에서는 270쪽에 보시면은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런 말이 있죠. 표에 그 타인 자본에서 유이자, 무이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이자 이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무이자 생각하죠. 우리는 타인 자본 쓰면 전부 다 일단은 이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이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 괄호 2번에 투자 자금의 구성에서 그 당구장 표시는 삭제하고 보세요. 그냥 자기 자본 더하기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라고요. 삭제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본 비율에서도 니은에 보시면은 타인 자본 비율에서 괄호 속에 있는 거 삭제하세요. 그냥 총 투자액분의 타인 자본이다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그래서 지분 비율과 타인 자본 비율 그냥 합쳐서 1이다 대부 비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본 수익률 있죠. 자, 거기서 디귿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디귿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공식 기억 니은의 공식을 좀 수정을 해주십시오.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되어 있죠. 그 총 자본 수익률을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액분의 총 자본 수익, 총 자본 수익, 총 자본 수익. 자,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영업소득으로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바꾸라고 한 이유는 지금 그 공식은 자본이득이 제로일 때를 전제로 한 거예요. 순영업소득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은. 순영업소득은 매년 매년 발생하는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이 없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밖에 없어요? 순영업소득밖에 없어요. 자본이득이 0이라면.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자본이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임대료 수입으로는 벌었는데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순영업소득으로만 수익률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거기 요 순영업소득으로 돼 있는 거는 그거는
자본 이득이 제로인 걸 전제하기 때문에 정확한 종합 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게? 이게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의 합으로 나타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식을 수정하자고요. 예, 그 공식은 뭐를 전제로 한 거니까? 자본 이득이 0인 걸 전제로 한 거니까 그러면 정확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자본 이득이 0인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예, 다음에 그 니은의 공식도 지금 지분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이 지분 수익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은 맞아요.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도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 순영업소득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순영업소득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총자본수익에 빼는 것도 예, 그 부채서비스액이 아니고 이자를 빼는 거예요. 이자. 부채서비스액과 이자는 다른 개념이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말씀을 드려도 관계없습니다. 이 부채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어요. 부채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고 예, 이거는 이자만 빼는 거예요. 이자만. 이자만 빼는 게 지분 수익이에요. 그래서 총 자본 수익, 지분 수익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요거. 아, 요거 안 보이십니까? 지분 수익은 총 자본 수익에, 전체 자본 수익에다가 뭐를 빼는 거라고요? 예, 이자를 빼는 거요. 여기는 뭐고요? 지분 투자액이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지뢰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뢰효과는 이거는 타인자본 사용에 따른 산출효과요. 타인자본 사용에 따른 타인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효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요. 자, 요거를 펀드의 예상되는 금액이 1,200만 원이요. 그럼 몇 프로의 수익률이 예상되는 거예요? 20%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남의 돈을 함께 투자하려고 한다면은 남의 돈 사용할 때는 뭐를 줘야 된다고요? 예, 우리는 이제 유이자를 전제하는 거예요. 예, 무이자 말고요. 이자율을 지불을 해야 된다면 자, 요거 같은 펀드에 지금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왜 갑자기 펀드 얘기하느냐 하지만 지뢰 효과는 부동산 투자에 있을 수도 있고 주식에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펀드에도 가능하고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펀드에 계좌를 두 개 터서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펀드인데 계좌를 두 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얘도 1,000만 원 나가서 얼마가 돼 돌아와요? 얘도 1,200이 되겠죠. 자,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총 자본 수익률이 20%잖아요. 그럴 때 자기 자본 수익률도 20%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전부 다가 내 돈이니까.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이거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내 돈으로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내 돈이 전부 다 총자본이잖아요. 이거 없이 이것만 한대, 이것만. 그러면 그때는 총자본 수익률이나 자기자본 수익률이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의 돈을 썼을 때하고 비교하자는 거예요. 남의 돈을 안 썼을 때와 썼을 때. 이게 타인자본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지 않고 비교해야 되니까.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자본 수익률이나 눈 뜨세요. 총자본 수익률이나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아, 지금 너무 더운가 보다. 이거 누가 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 관리자 외 적용 작동 금지예요. 아니 오늘만 제가 관리자가 되면 안 되나? 안 지금 그거
주는 거는 뭐 괜찮겠죠. 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내 돈으로만 투자했을 때와 남의 돈을 함께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효과인데 어디에 미치는 효과인가 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제가 아까 지금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 그랬죠. 저 뭐냐 중개사를 소개해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소개시켜 줬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분석 보고서에 예상 매수 가격이 55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출 받는 금액이 40%고 그러면은 22억 대출 받잖아요. 그럼 33억이죠. 근데 거기에 보증금들이 각 층마다 보증금들이 한 몇 억이 돼요. 합쳐서.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내가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33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증금이 5억이라는 얘기는 내 실투자 금액이 28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8억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 중에서 이자 제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투자자가 관심 있는 수익률이죠. 그게 바로 무슨 수익률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남의 돈을 사용할 때와 안 할 때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액 55억을 다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내 돈은 한 28억 넣고 싼 이자로 빌려서 했을 때 수익률을 따져보는 게 그게 지금 지뢰효과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액 내 돈으로만 했을 때는 총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남의 돈을 함께 투자를 했을 때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총자본이 얼마예요? 총자본이 2000이요. 이 총투자액, 총자본이라는 게 총투자액이라 해도 돼요. 총투자액. 자, 그러면은 2000이 나가서 얼마가 돼서 돌아와요? 2400이 돼서 돌아오죠. 자, 이런 경우에 총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총 2000이잖아요. 수익은 얼마예요? 수익이 2400이에요. 퍼센트 계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퍼센트 계산해야 됩니다. 퍼센트 400 해야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2400 하면 안 돼요. 이러면은 이렇게 막 2400 하신 분 오늘 남아 있어야 돼. 점심 먹고. 근데 다른 데는 남아서 공부하는 데도 많더만. 여기는 왜 그렇게 집에 뭐 꿀 발려 있어요? 아니 땡 하면 다 집에 가. 왜 그래요? 어디 도서관에 가나요? 아니 왜 다들 공부를 별로 안 하지? 그러니까 이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취미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네. 남쪽에는 열기가 엄청나. 예, 남아서 공부하고 아침에도 일찍 와서 공부하고 예, 그 지금 밴드에 글 올리는 사람들이 남쪽 지방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여기 오면은 벌써 분위기가 이제 학구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예, 이제 놀러 가는 분위기, 뭐 이제 비어 있는 분위기, 예, 사람들도 좀 얌전한 분위기. 근데 저 위에 가면 더해요. 서울 가면 더해. 예, 서울에는 아예 밴드 자체를 가입을 별로 안 해. 예,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거기도 다 취미 분위기야, 취미. 취미로 온 거야, 취미로. 자, 어쨌든 몇 프로 이거? 20%, 0.20%요. 자, 이랬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이 중에 내 돈 얼마예요? 천만 원이죠. 자, 2400이 들어왔어요. 이거 정산해야 되죠. 얼마나 정산해야 돼요? 얼마 정산해야 돼요? 1100 줘야 돼요. 1200 줘야 돼요. 얘한테는 얘가 이 돈을 빌려와서 1200이 됐다 해도 주는 거는 이자율 10%만 주면 되죠. 이걸로 수익을 20% 냈지만 내가 원래 주기로 한 이자율 10%만 주면 되기 때문에 1100을 주고 정산을 하게 돼요. 그럼 나한테 얼마 떨어져요? 1300이 되죠. 그럼 내 돈은 이렇게 된다고 이제 이것만 따지는 거죠. 이것 따지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고 이것 따지면은 총 자본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1000만 원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이 생겼어요? 300의 수익이 생겼죠. 사실 이 300의 수익이라는 것은 총자본 수익에서 말이에요. 총자본 수익. 총자본 수익은 400이잖아요. 총자본 수익에서 뭘 빼는 거라고요? 이자 100만 원 빼는 거라고요. 됐나요?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요. 자, 이러면은 여기가 30%죠. 남의 돈을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남의 돈을 사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30% 됐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는, 여기. 싼 이자 10%를 빌려와서 높은 수익 20%를 낸 거예요. 그래서 20% 수익 중에 이자 10%만 주고 남는 10%는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맞나요? 내 돈도 200 벌고 남의 돈도 200 벌었어요. 벌기는 각각 200씩 벌었는데 남의 돈이 번 200 중에서는 100만 원만 대가를 지불하고 나머지 100은 나한테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 돈이 300번 셈이 된 거지. 그렇지 않나요? 감이 오세요? 자, 이러면 남의 돈을 더 쓰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남의 돈을 더 쓰면 또 그런 식으로 더 챙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눈빛이 왜 의심의 눈빛이 들어있어요? 안 돼요? 아니, 일단 예상대로만 된다면 말이에요. 예상대로만 된다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점 더 챙길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심의 눈빛은 뭐였어요, 방금? 예상대로 안 됐을 때가 문제다, 이 말이죠. 예상은 요렇게 했는데, 예상은 요렇게 했는데, 실현은, 실제는 요렇게 되면은요, 실제는. 그럼 얘도 천 50이 될 거 아니에요. 같은 펀드니까. 이러면은 여기 얼마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2100이 돼서 돌아와요. 얘도 1050, 얘도 1050이면. 자, 이때는 정산하면 얼마 남아요? 정산하면은 1000이 남죠. 1000. 이 1000이 나가서 각각 1000, 각각 1000씩 1000씩 해서 1000원씩 1000원씩 해서 2100이 돼서 돌아오는데 어쨌든 이자는 10%를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5%밖에 못 본 거예요. 내 돈도 5%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이자는 10% 채워줘야 되니까 얘가 번 5%에다가 내가 번 5%까지 얹어서 10% 채워줘야 된다고. 그럼 남의 돈을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5%라도 벌 수 있을 거를 주는 바람에 나는 천이 나가서 천으로 돌아온 셈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예, 이럴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거죠. 이럴 때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원금에서 이자를 줘야 될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부의 지뢰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로 이런 정의 지뢰, 정의 지뢰. 정의 지뢰는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더 높을 때요. 이럴 때는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이게 10%인데 얘가 20%면 얘는 이렇게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부의 지뢰는 반대 상황을 말해요. 이자율과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10%인데 결과적으로 5%가 돼버리면 여기는 0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0의 지뢰가 있어요. 중립적 지뢰라 그래요. 중립적 지뢰는 이 세 개 값이 다 어떤 거예요? 같은 거를 말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이제 지뢰 효과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그 내용이 그 270쪽에 맨 아래에 있어요. 맨 아래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정의 지뢰해서 조건이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 저당 수익률 해서 지분 수익률을 제일 앞에 놓고 있죠. 표에. 근데 저는 지분 수익률을 맨 뒤에 놓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저당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자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저당 수익률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맨 앞에 놓는 이유는 저는 이 지뢰 효과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자율이 얼마나 싼 이자냐에 결정이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얘가 싼 이자를 이용해서 그보다 높은 수익을 낼 때 지분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제일 앞세우는 거예요. 저는 가장 키포인트가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됐어요? 보는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틀린 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관계는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271쪽에 그 자기 자본 수익률 이거는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괄호 2번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넘어가십시오. 그다음에 272쪽에 투자 결정 주요 변수 이건 뭐 아예 삭제해도 관계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 나머지 전부 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274쪽부터 281쪽까지 아예 보지 마세요. 274쪽부터 281쪽까지 아예 보지 마시고요. 접어놓으세요. 이렇게 꽉 접어놓으세요. 보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따로 자료 드릴게요. 이건 지금 너무 어렵게 됐어요. 여기는 너무 어렵게 됐어요. 여기는 막 여러분들 보시면은 막 골치 아프게 보이지 않습니까? 막 이상한 식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상한 식 보이잖아요. 예, 그거 볼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거 삭제하세요, 삭제하세요 이렇게도 수업을 하려고 해봤는데 아 이거 다 거의 다 삭제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따로 자료를 드릴 거니까. 아, 다음이 아니고 일요일이죠. 일요일. 이번 일요일. 이번 일요일 날 예, 할 거예요. 요거를. 모르셨어요? 공지 안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일요일 아니요. 한 합반에 합반. 10시부터. 공지 보셨어요? 아, 공지는 보셨어요? 예. 오전만 합니다. 오전만. 10시부터 1시 반까지. 동영상으로 봐도 되겠죠, 아마. 예, 근데 나와서 수업 듣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특별한 예, 급한 일이 있지 않은 한은 예, 수업을 와서 듣는 것이 좋겠죠. 그러겠죠? 예. 자, 어쨌든 그 일요일 날 투자론 내용하고 이제 금융론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83쪽에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 요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